뭐 여기저기 이제 제 파티 만들어서요. 네. DJ 쿠 파티 있으면 많이 와주세요. 아, 그럼 그때 초대해주세요. 아, 그럼요. 에이. 왜요? 아, 잠깐만, 왜? 왜 나한테는 사투리로 반말하고 존댓말로 표준을 쓰노니? 와, 사람 참이라나? 어, 나이가, 뭐, 연세가 아. 많이 드나? 예의 많은 친구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미스터 여러분들께서는 한국에 와서 어떤 점이 변화했을까요? 먼저 7위부터 보겠습니다. 목욕탕에서 스스로 데밀게 됐다. 그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데밀이 아줌마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3만 오는데 보통 아, 만 5조 오는데 그냥 톤이 내리고 해주는데 요즘 내가 자기가 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톤만 뜸만 할 수 없으니까 모르는 사람이가 해줘요. 옆에 있는 사람. 아니 모르는 분에게 부탁을 해요? 어, 할아버니가 옆에 계셨는데 그 할아버니한테 저 죄송한데요. 여기 좀 못다니까 도와주실래요? 이렇게 말했더니 해줬어요. 그 할아버니는 어? 할아버니가 커밍아웃 끝낸 할아버지를 말씀하세요. 아니 근데 이 때 처음에 보시고 어떠셨어요? 이 때를 이거는 그 지우개통 같아요. 지우개통. 캐서린 씨, 그 이렇게 서양 사람들도 때가 나오나요? 근데 그 뉴질랜드 사람들 때 별로 신경 안 써. 우리 원래 그냥 좀 뒤집어내니까 그냥 좀 신경 안 써야 돼. 아주 캐서린 씨. 왜? 캐서린 씨 혼자 그런 거지 왜? 뉴질랜드 사람 전체를 지저분한 것처럼. 아니, 그냥 신경 안 써. 그 맨날 밖에 있으니까, 농장이고 막. 그냥 금방 지저분 뜨니까, 다시. 그래서 할 이유 없어요. 아나이스 씨도 때를 미세요? 예, 프랑스에서도 해요. 그 프랑스 사람, 그, 하지만 그 테 타월 사용 안 해요. 다른 것, 그, 장갑처럼 있는 것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예, 프랑스 그래요. 사람 해요. 지금 어떤 걸로 미세요? 지금 그 대타월 사용해요. 왜냐하면 그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예. 너무 좋아요. 그래요. 이렇게 그 아, 너무 어려워요. 예. 짱. 버뮤다 삼각지대처럼 거기만 이렇게 못 미는 곳이 있어요. 예, 중간 쪽에 보면. 아 맞아요. 예. 때 때문에 요가 배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혹시 손녀 씨는? 때를 정기적으로 미십니까? 네, 때를 밀면요 다이어트한 기분이 들어요. 다이어트한 기분이 들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목욕탕에서 돈을 주고 못 하겠어요, 한국에서. 왜요? 너무 비싸서요, 중국. 아,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라요. 중국에서요, 한 싸면은 1,500원이거든요. 1,500원? 한 번 밀면? 네. 근데 한국에 왔을 때 처음 목욕탕 가는데 가격 보고 제가 계산을 잘 못해서 그런가 이거 공이 분명히 4개인데 네. 너무 비싼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에미 씨, 때를 미세요? 네, 저는 때를 미는데 너무 좋아서 일본인 친구가 한국에 놀러 왔을 때 네. 그 때를 밀어주는 그 찜질방이라든지 그런 데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친구는 처음으로 밀어보는 거니까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것 보고 되게 신기해서 자기 몸에서 나온 때를 번지에 넣어갖고 네. 기념으로 가지고 갔어요.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네. 일본 분들이 가져가는 분들이 있어요. 네. 요만한 투명 빈 진짜에다가 네. 이렇게 내 평생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사진도 찍고. 사진도 찍죠? 네, 이렇게 아 기념이에요 뭐 하면서 사진도 찍고 그러더라고요. 에나벨 씨. 자, 영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네. 정기적으로 때를 미시나요? 예, 너무 신기해서 그 영국에서 완전히 없어요. 완전히 없어요. 그 땜을 처음 봤을 때 그 썰거지 타월인 줄 알았어요. 예? 사실 썰거지 봤어요. 아, 설거지 할 때 쓰는 네. 그 수세미 같은 거요? 예. 그리고 처음 땜을 그 밀었어요. 그 아줌마. 무서운 큰 팬티 입는 아줌마가 그 주었는데 내 몸에서 그 점 진짜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아줌마가 진짜 열심히 하고 너무 아팠어요. 예. 사실 피 났어요. 나는 아파요, 아파요. 아줌마가 괜찮아요. 건강해 좋아요.
네, 캐드리 씨. 우리 엄마도 영국 사람인데 근데 한국 와서 진짜 떼미리는 중독됐어, 우리 엄마. 어? 예. 어머니께서? 어머니 진짜 좋아해, 떼미리는 중독. 일주일만 거의 매일 하는데 근데 진짜 피부 많이 좋아졌어. 그것 때문에 아줌마들이 피부 너무 좋은가 봐. 그것 때문에 엄마 피부 너무 좋아졌어, 떼미린 것 때문에. 어. 그래서 진짜 번쩍번쩍. 그래요? 영국인인 어머니께서 떼미리에 중독이랬다? 예, 중독. 완전 중독 빠졌어. 예, 그럴 수가 있네요. 타라 씨? 네. 타라 씨도 떼를 밀어봤어요? 밀어봤어요. 근데 그 후에는 안 했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그 서양인 피부가 좀 약한데 그 아주머니가 그냥 대를 밀어줬더니 정말 피부가 뭐 불타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아팠어요. 불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때 잘 안 나올 때 뭐라고 혹시 하지 않던가요? 어떻게 하면 때가 많이 나올까요? 다라 씨 생각에? 몸을 불려야 되죠. 그렇죠. 아주머니가 저한테 몸을 불리고 오라고 했는데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다시 물어봤더니 그 한 10분 정도 뜨거운 물에 있어야 그 때가 잘 나온대요. 예, 때를 불려야 한다? 네, 혹시 안영주 씨 같은 분은 때 안 나오시죠? 아니, 제가요. 때는 되게 많아요. 근데 때를 못 밀어요. 피부가 약해가지고 때를 밀면 막 다 일어나는 체질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촬영 전날 한번 때 밀다가 심심해서 얼굴 한번 밀었다가 일주일 동안 촬영 못했어요. 얼굴 다 뒤집혀가지고요. 그래요. 네. 그렇다면 때 미는 노하우도 있을 것 같아요. 사유리 씨. 잘 모르는 일본 여행사한테 말을 하고 싶은데요. 그 때밀이 하는 전에 절대로 기름이 그리고 오일 같은 거 붙이면 절대로 안 돼요. 때가 안 나와요. 얼마나 해도. 맞아요. 맞아요. 오일 바르고 때를 밀지 말라. 손녀 씨. 네, 먼저 여러 가지 탕에 가서 놀아요. 반신욕 하면서. 그리고 그거 하고 나서 그 수건에다가요. 그 비누 좀 묻어가지고 이렇게 비비면 네. 한번 이렇게 하면 때가 잘 나온다고 할머니한테 배웠거든요. 근데 그 비누는 비싼 거 쓰면 안 돼요. 좀 싼 거 써야 돼요. 그렇죠. 비싼 거 쓰면 오일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구진엽 씨, 네. 혹시 뭐 여기 뭐 때에 관련돼서 궁금한 거 혹시? 아, 저기 이집트에서 지금 사마르 씨가 항상 몸을 다 가리고 다니시는데 그럼 목욕 같은 건 어떻게 하세요? 그냥 집에서 하면 돼요. 여기서 목욕탕 안 가봤어요. 뭐 찜질방만 가봤어요. 근데 찜질방에서도 여자들 옷을 안 입는 게 보고 놀라가지고 그냥 잤어요. 잠만 잤어요. 그럼 찜질방에서도 이거 쓰고 계셨어요? 예, 그때 썼어요. 찜질방에는 우리나라도 쓰잖아요. 그죠? 양머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이집트의 옛 모습이 나오면 목욕탕 많이 나오거든요? 예, 이집트에 있어요, 목욕탕이. 옛날에 많았는데 지금은 많진 않아요. 예. 그리고 여자가 보통 결혼할 때 가요, 한 번. 예. 결혼하기 전에 한번 가요. 그래요. 타라 씨 같은 경우는 혹시 이제 목욕탕 가면 좀 능숙하게 내가 이거 잘한다 하는 거 있어요? 뭘? 예, 좀 목욕탕에 가면 소금으로 피부를 문지르기 잘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소금방도 있잖아요. 찜질방에 가면. 그리고 거기 바닥은 좀 큰 속에, 큰 소금으로 굵은 소금. 덮여 있는데 네. 들어가서